이번에 만든 것은 번역을 해주는 GPT입니다. 링구아 브릿지라는 것이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번역해 달라고 하면 번역을 해줍니다. 제가 이걸 활용해 가지고 문서를 번역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스트림리드라는 파이썬 라이브러리입니다. 여기 스트림리드를 배우는 30일 챌린지라는 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해보고 있는데 지금 1, 2, 3, 4일차까지 번역이 3일차까지 번역이 돼 있고 4일차를 번역할 차례입니다. 문장이 얼마 안 되네요. 4일차 번역하는 걸 한번 바로 해보겠습니다. 현재 30일 챌린지 GitHub 저장소를 복제해가지고 제 로컬에다가 환경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요. 거기 홈에서 콘텐츠 밑에 KO라는 폴더도 만들어 놨습니다. 데이 숫자 .md라는 그런 파일들이 있는데 지금 번역할 파일은 day4.md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길이가 되게 짧아서 이걸 그렇게 복사해도 되는데 이것도 귀찮아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pbcopy로 하면 클립보드에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복사를 한 상태고 여기다가 붙여 넣으면 자동으로 번역을 해줍니다. 위에 원문이 마크다운 형식인데 여기 복사 아이콘을 누르면 마크다운이 그대로 카피가 돼요. 그래서 다시 A4에다가 붙여 넣으면 이러면 번역 끝입니다. 놀랍죠? 앱을 다시 실행해 보면 우리가 방금 번역한 4일차 마크다운이 이렇게 번역이 다 되어서 나타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일차도 해볼게요. 현재 번역이 안 되어 있죠. 캣 데이 5 pbcopy 클립보드에 복사됐습니다. 링구아 브릿지 GPT에 붙여넣고, 이건 좀 기네요. 네, 번역이 잘 되고 있습니다. 번역하는 동안에 좀 전에 번역했던 데이4가 원문과 비교해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네, 위에 빨간색이 삭제된 거고, 그 밑에 초록색이 추가된 거고, 근데 이게 원래 영문을 가지고 제가 복사를 했기 때문에 영한 대역이 이렇게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크다운도 잘 만들어진 걸볼수 있죠.
자, 데이 4까지 커밋했고요. 지금 GPT가 열심히 데이 5 번역하고 있습니다. 헬로 월드가 안녕하세요 세계요. 재치 있네요. 마지막 예제가 예제 5번인가 보죠. 아마 번역을 좀 많이 하시는 분은 딥엘도 사용해 보셨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ChatGPT를 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살짝 해서 번역기로 쓰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GPT를 만들어 본 거고요. 이렇게 잘렸을 때는 Continue Generating 눌러서 계속 만들면 되고요. 카피하고 지금 5일차죠. 5일차. 에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영어의 데이5랑 한국어의 데이5 5일차랑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GPT가 뭐 완벽하진 않지만 이 정도면 뭐꽤 쓸만할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뭐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 얘도 한번 브라우저에서 띄워서 한번 볼게요. 좀 전에 5일차 작업했었죠? 얘는 뭐냐? 얘가 뭔지 모르겠네. 네, 5일차. 네, 5일차가 번역이 잘된걸볼수 있습니다. 위에 물음표가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올려놓고 한번 볼게요. 올려놓고 점 스트림릿 이건 잘 나오네요. 제 로컬에서 테스트할 때는 요어
이게 뭐 무슨 모양인가요? 종이배 모양인지 왕관 모양인지. 이 로고가 제 로컬에서 테스트할 때는 로고가 왠지 안 나왔었는데 온라인에는 잘 보이네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1, 2, 3, 4, 5일차까지 손안 대고 코 풀었죠. 스트림 리에 30일 챌린지 1일차에서 5일차까지를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이 번역한 데 사용했던 앱이 링구아 브릿지라는 GPT이고요. 이 주소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